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상대방에게 질문을 한번 해볼 건데요. 혹시 기억나요? 라고 하는 거에서부터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뭐를 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라고 상대방에게 물어볼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예전에 우리가 Do you remember? 이라는 거를 연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거의 응용 버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기억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오늘 핵심 패턴은요, Do you remember? 하고 나서 where we 과거 동사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그런데 그 행동한 장소를 물어볼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그 행동을 했는지 혹시 기억나요? 라는 질문으로, 우리 어디에다가 주차했는지 혹시 기억나? 라는 질문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장소에다가 주차를 했는지 라고 얘기를 해서 오늘은 그 장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Do you remember where we 과거 동사가 또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리가 기억나세요? 라는 질문, Did you remember가 아니고, 그렇죠, Do you remember? 이라고 제가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거를 많이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그럼 Do you remember 기억할 것?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근데 오늘은 기억할 것이 뭐죠? 그렇죠, 장소가 된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럼 장소는 where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Do you remember? 하고 나서 where 주어 동사라고 얘기를 하면은 주어가 동사한 그 장소가 기억나요? 라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do you remember 하고 나서 where 주어 과거 동사인데 이 주어를요, 우리로 한정을 한번 지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 행동한 그 장소가 어딘지 기억나요? 라는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동사 자리에 다양한 것들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어디에서 그걸 했는지 기억나요? 라는 두의 식의 이제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문장으로 주차를 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어디에다가 주차했지? 기억나요? 라고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를 하다 라는 거는 그 동사 자체로 park라는 걸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어디에다가 우리 주차했는지 기억나? 라는 질문은 Do you remember where we parked?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디에다가 주차했는지 그 장소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Do you remember where we parked? 한 번만 더. 시작! Do you remember where we parked? 라고 얘기를 해서 주차를 어디다가 했는지 한번 물어봤고요. 두 번째 문장으로는요, 우리 어디서 만났는지 기억나?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어디에서 만났는지, 만나다 meet의 과거는 met입니다. 그러니까 Do you remember where we met?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어디서 만났는지 기억나요? 라는 질문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Do you remember where we met? 한 번만 더. 시작! Do you remember where we met? 해서 어디서 우리 만났는지 혹시 기억나요? 라는 질문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보시는 순간 여러분이 이제 하나에 응용할 수 있는 것이 기억나실 거예요. 뭔가 떠오르시죠? 처음 우리가 라는 거 이따가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문장으로는요, 혹시 우리 어디 살았나 기억나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어디에 살았는지 기억나느냐? 그럼 살다, live라는 동사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Do you remember where we lived?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어디 살았는지 기억나? 라는 질문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Do you remember where we lived? 한 번만 더. 시작! Do you remember where we lived? 해서 우리가 어디 살았는지 혹시 기억나? 라는 그 살았던 장소를 한번 또 물어봤고요. 마지막 네 번째 문장입니다. 이번에는 아, 우리 화장실 휴지 어디다가 뒀는지 혹시 기억나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휴지 어디다 뒀나? 혹시 기억나요? 라고 한번 물어보는 방법인데요. 어떤 사물을 딱 하고 올려두는 거는요, put이라는 동사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어디에다가 그 화장실 휴지를 뒀는지 기억나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Do you remember where we
put the toilet paper? 이렇게 여러분이 질문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Do you remember where we put the toilet paper? 한 번만 더. 시작. Do you remember where we put the toilet paper?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put이라는 동사는요, 과거도 put이 되니까 요거 여러분이 조금 주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기억나요? 라는 건데 그 기억나는 거를요, 구체적으로 장소로 물어봤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그 행동을 했는지 그 장소가 기억납니까? 라는 질문으로 Do you remember where we 과거 동사라고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것 떠올려 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Do you remember where we parked? Do you remember where we parked? Do you remember where we met? Do you remember where we met? Do you remember where we lived? Do you remember where we lived? Do you remember where we put the toilet paper? Do you remember where we put the toilet paper?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또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디서 만났는지 기억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Do you remember where we met? 라는 질문이었죠. 자, 그럼 만나는 거는요, 되게 처음에 우리 언제 만났는지 라는 얘기들 많이 할 수 있잖아요. 혹은 마지막에 언제 만났는지 라는 얘기. 자, 그럼 우리 처음에 언제 만났는지, 어디서 만났는지 기억나요? 어떻게 물어보시면 될까요? 그쵸? By the way, do you remember where we 하고 나서 first met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last met은 그쵸? 마지막에 라는 의미가 되니까 이것도 여러분이 조금 주의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처음으로 어디서 뭘 했는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그렇죠. Where we first 과거 동사로 얘기를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Do you remember where we first met? 한 번만 더. 시작. Do you remember where we first met?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하나 또 응용할 수 있는 것들. 장소는 where입니다. 그럼 언제는 뭘까요? 그렇죠. When이 된다라는 거. 요것도 나중에 정리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다음 문장 한번 보시죠. 우리 어디에다 주차했는지 기억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Do you remember where we parked? 였었죠. 자, 그러면은요. 어디에다 주차했는지 기억이 안 나세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나세요? 라는 거는 Do you remember? 이니까 아니, 기억이 안 난다고요? 어떻게 물어보시면 될까요? 그렇죠? Don't you remember? 이라고 물어보시면은 그렇죠? 아니, 기억이 안 나요? 라는 질문이 되니까 이것도 여러분이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Don't you remember where we 과거 동사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어디에서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신다라고요? 라는 질문입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어디다 주차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Don't you remember where we parked? 라고 얘기를 해서 Don't you remember? 이라는 부분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디에서 우리가 했는지, 그 행동을 했는지 그 장소를 물어보는 방법이었습니다. Do you remember where we 과거동사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어디에서 했는지, 그 행동을 했는지 그 기억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